저도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좀 하는 바고, 색깔이 어쨌든 하얀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란 색깔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만지고 싶었는데 뭐못 만지게 하니까, 근데 만지거나 그 사람들이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마치 그냥 빳빳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카드 투표지가 카드처럼 이렇게 아주 그좀 두껍고 휘지 않고 뭐 그렇게 보였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쇄로 좀 의심되기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지, 그게 좀 감정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마 너무 빳빳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들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이 내용을 했을 때 되게 대한민국의 국역 그런 투표 용지는 100g 100상지 모조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딱 사람들이 보고 150g짜리를 쓴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되게 중국산 종이들이 굉장히 두껍다고 그렇게 하는데, 직접 조슈아 씨 직접 만져보지 않더라도 100g짜리하고 150g짜리는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두텁게 여겨지는데,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뭐 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인쇄 전문가는 보기만 해도 안답니다. 보기만 하면 알겠죠. 왜냐하면 이 종이를 이렇게 들면은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50에 네. 해당하는 이 종이고, 이게 100에 해당하는 종인데요. 이게 이렇게 들면은 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 이렇게 들면은 휘는 정도가 다른데요. 이렇게 이거 그냥 빳빳한 거죠. 이거는 빳빳한 빳빳한 거고 거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휘어지고, 만지면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할수 만지면 있는 거죠. 이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종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거는 혹시 몰라가지고 120도 뽑아봤거든요. 100, 120 그리고 150입니다. 만지면 그냥 바로 알아요. 이게 사람이 손이라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만지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지게 전번에 한. 조슈아 씨가 나를 만났을 때 100g짜리 투표 용지 하나하고 150g짜리 투표 용지를 두 장을 주면서 내한테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야, 이게 뭐야? 금세 150g이라는 것은 금세 그냥 바로 인식이 가능했는데, 참, 그러니까 참 150g짜리를 쓴것 같아요, 이번엔 보니까. 근데 이제 옆에 그 인쇄 하신 분 그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밤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실제로 이게 100g인지 150g인지 만져보지도 않았고 달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말 감정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생각을 보려는데 적어도 전문가께서 이제 보시고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인쇄 상태나 이런 것도 다 보셨거든요. 프린트 상태 또 현미경을 가지고 다 보셨는데 이건 확실하게 인쇄라고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이제 저는 모르니까 이제 판단을 보류하고 이제 물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게 말씀이 맞겠지 하지만 적어도 나중에 이제 감정에서 어떤 일이 드러날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적어도 제가 본 거는 이건 하나도 접히지 않았고 투표지가 이렇게 하나도 접히지 않은 이런 투표지 다발이 이게 실제로 개표장에서 개표대가 정상적으로 나온 투표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천대엽 대법관이 투표지 자체의 진위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고 가짜 투표지를 새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제가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지만 그야말로 직무유기하고 그냥 직권 남용이라고 보거든. 제가 이해하는 제 검표라는 것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합법적 투표지를 세는 것이 그게 제 검표인데, 그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개수부터 우선하자, 그 다음은 그냥 감정하자,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법훈련 받은 사람들.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대법원에 이제 진짜 뭐그 마음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검증할 때 검증 목적물은 인천 연수 투표지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선거인 명부 요세 가지였고요. 검증의 목적은 QR코드의 인식 또는 분석 비교 방법 확인 그다음에 하나는 후보자별 유무효표 수량 확인 하나는 투표지의 용지 또는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부정한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세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용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해 부정한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이런 검증의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확인하려면 이제 감정을 실제로 해야 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뭐 우리가 현미경으로도 보고 그람수도 재어보고 옆에 절단 상태도 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인쇄된 건지 아니면 프린트된 건지 롤 용지인지 아니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이건 다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야 알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했고 현장에서 주로 진행된 거는 이제 거기 있는 그 종이 숫자 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QR코드를 스캔해가지고 번호가 일련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게 24시간 동안 한 작업이었고 저는 뭐 명부도 볼 여유나 시간도 없었고 또 워낙 여기저기서 조로 나눠져 가지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있는 그 부분만 이제 새는 작업하는 걸본 거지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검증 조서도 제대로 기록이 될 수가 없을 만큼 뭐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 점. 천대엽이란 그런 사람이 그 재판관이 제가 볼 때는 법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공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러면 용의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 충실하게 법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지를 24시간 사람들을 생고생 시키면서 그렇게 세는 그런 대법관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야기죠. 앞으로 그그 책임을 부분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공 박사님 그 마음에 이제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대법관 입장에서 제가 좀어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그날 분명히 이 실제로 우리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투표지를 감정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전제를 깔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어쨌든 저 자신이나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또 더군다나 인쇄 전문가까지도 이거는 인쇄된 거 맞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 일단은 그냥 숫자 세는 작업을 24시간 동안 한 거지 그 자체가 이 전체가 진짜다 가짜다 이제 판정이 된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적어도 이제 검증 조서가 이제 이렇게 나온 이상은 또 우리 변호사들이 좀더그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좀 다투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유효표 몇 표, 무효표 몇 표 이렇게 다 아마 이미 가려진 거거든요. 아니, 뭐, 이제 거기에 가려지는 거, 대해서 뭐, 아니, 권 변호사님 보시죠. 뭐, 네. 그 12만 표 전체가, 저는 한 4만 표 정도로 봤는데, 12만 표 전체가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뭘 그냥 검증하고 말 거가 있냐, 이야기죠. 그냥 종이 예, 전문가 불러가, 그거는 이게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조슈아님 이 보시고 조금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네, 이게 뭐 이때까지 아마 모든 그 재검표와 선거무효소송 이때까지 뭐몇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단지 이제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그분 얘기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추측으로는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빳빳하다든지 종이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그 4.15 총선 이순후 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또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해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또 찾아내고 확인을 했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아예 이제 큰 소리로 이건 아예 그냥 뭐다 확실한 거다. 가짜다라고 해서 그 재판을 끝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경험이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거법 소송 같은 게 아무리 이제 뭐 연륜이 있어봤자 뭐 그게 흔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걸 연달아서 한다고 해도 선거라는 게 중요 선거가 4년이나 2년마다 한 번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선거의 뭐 재검표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 모든 것을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 이게 가짜 투표 용지와 그리고 또 진짜 투표 용지는 어떤지 이런 것과 그리고 법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 앞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법관도 인정을 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얘기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도록. 아니, 그런데 지금 조시아님,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용어를 보면은 재개표 리카운트란 것이 있고, 재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 일렉션 오디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선거를 할 때 보면은 다 리갈 보트만 세자. 그런 거가 슬로건이 많이 등장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가 투표지 진위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데피니션 용어 자체의 정의가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중에서 뒤에 뭐 투표지 검증하는 거 뒤로 미루고 가짜 투표지만 24시간만 진창 세자. 얘는 내가 볼 땐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내가 참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고.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그 순서에 상당히 이제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숫자는 먼저 다 세고, 숫자를 다 센 다음에 숫자 세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투표지를 꺼내서 앞에 가져가서 이제 확인을 받고, 대법관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지가 좀 이상한 게 나왔는데 도장은 민경욱 후보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불량으로 해서 빠져버리면 어차피 민경욱 후보 표가 더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유효로 처리해라. 라고 해서 되돌리는 게 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지가 무슨 신이, 지가 무슨 신이냐? 아니, 내가 보니까 천대엽이 무슨 신이냐고. 에? 자기가 아니, 무슨 전문가냐고, 그게. 근데 이 상황은 이게 저는 이제 주로 테이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호사님께서 그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 이 표를 처리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육성 나오는 걸 한 번 더 보죠. 아, 지금 현재 장면이요? 예, 아니, 육성 나오는 걸 처음에 권 네.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쭉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몇 분짜리입니까? 2분짜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한번 보시죠. 예. 한 번만 더 육성 나오게. 실제 투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접은 게 없잖아, 접은 게. 롤도 아니고 인쇄한 것 같아. 네. 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용지가. 용지는 하얀색 롤 저 1번만 그렇다는 거야? 아니요, 다 전체가.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지. 아니요. 다 같이 했겠지. 이게 롤이 아니야. 롤은 접혀 말려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롤 용지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거를 사용하면 하루까지 사용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롤 용지가 아니잖아요. 롤 용지가 아니에요. 인쇄한 용지야.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접힌 자국이 없어. 내가 여기 사진이 있거든. 일단 천장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통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힘이 쉽게 안 있어. 무조건 힘이 있으면 절대 쉽게 구분이 안 돼. 인쇄라는 거죠? 인쇄한 것 같아. 인쇄라면 QR 코드가 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QR 코드는 다르게 인쇄할 수 있죠. 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한장 네, 다 집어넣을 거는 저기 미리 디자인해갈 너무. 만약에 넘버링이 들어간다 그러면 넘버링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넘버링 들어가는 게 1이라고 우리 측정하는 음식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있는 우리랑 똑같은 자, 그 이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기 전에 권 변호사님, 이게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은 6월 28일 오전 몇 시 무렵입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됐을 텐데. 이게 거의 한 12시 가까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날 예. 8시부터 저희는 현장에 갔는데 하여튼 요 작업이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그 뭔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예. 이제 검증 절차 진행하는데 요렇게 100장씩만 이제 QR 코드 스캔할 거냐,
전체를 다 할 거냐, 이제 대법원에서는 100장씩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걸 저기 약속을 해주라, 이런 거와 이제 또 서로 이제 논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렸고, 결국 대법원 전체를 다 진행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한 두 시간 또, 뭐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이 거의 정시간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요 작업. 그럼 12시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표, 이제 개수할 그런 스타팅 시작점에서 찍으신 거네요. 개수보다도 QR코드 스캔 하는 데만 그날 예, 예. 거의 오후 늦게까지 전체 투표지를 이제 분류기 통해가지고 이제 스캔 작업만 했거든. 이미지 파일 뜨는 그러니까 작업만. 가짜 투표지 그 작업만 스캔, 가짜 투표지 QR코드를 비교했구먼요. 참. 그쵸. 그니까 QR코드만 전부 관심을 거기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니까 완벽하게 다 QR코드가 맞은 걸로 드러나니까 다들 이제 거기에서 좀 허탈한 상황도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가짜 투표지를 전부 다 갖다 놓은 상황으로 이제 보이니까 저는 뭐 QR코드는 신경도 안 쓰이고 예. 그거에 어차피 맞춰놨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상황판이 빠르신데. 조슈아님, 그 다음 네.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다음. 아빠다네. 이 영상은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 장면 반복이니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여기 정일영 후보표 전부 이제 100매씩 묶인 거는 전부 후보별로 다 분류가 된 겁니다. 이게 아마 개표를 다 거쳤고 이제 그 실제로 그 개표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투표함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테이블 위에서 전부 다 쏟아 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비례대표 투표지 따로 또 또 지역구 투표지 따로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묶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분류기라는 그런 기계를 통과시키면서 100장씩 그 후보별로 묶은 걸 하나씩 고무밴드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또 또 개수부를 지나가지고 나중에 심사부를 지나서 또 그 위원들 자리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투표지들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투표지인데 이렇게 한 장씩 이제 이제 한 장 옆에서 받은 사람이 그 QR코드 스캐너가 저 옆에 있거든요. 그 빨간 불빛이 나온 스캐너를 탁 대면 그게 컴퓨터에 이제 한 장씩 그 QR코드 번호만 딱 입력이 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2만 장 투표지를 하는데 이건 처음에 후보당 100매씩 이제 시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껍네요. 네. 이제 네. 겉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갈 정도로 두껍네요. 네, 저게 어떻게 롤 용지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조슈아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이건 뭐 일단 그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 그 QR코드 인식기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스캔하고 이미지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QR코드도 확인하는 기능도 이제 다 있을 텐데 물론 선관위에서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그 QR코드만 확인하는 기술이 다 있고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었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을 우리 이제 그 소송인단 측에서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상당히 그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스캔하거나 이걸 QR을 확인하거나 이런 걸 상당히 이제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걸 이제 그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할 수밖에 없다. 한 장 한 장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00장 정도만 하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한 거는 전체 이미지 스캔이었고 전체 이미지 대조였습니다. 근데 전체 이미지 대조도 못했고요. QR코드 대조도 못했습니다. 전자적인 검증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스캔, 그 QR코드 그 부분, 아주 일부분만 번호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4만. 이어져서 끝까지 다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특히 불량한 이제 투표용지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확신이 된 거죠. QR코드는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약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관위나 재판부 측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이 확정을 해버린 게 오히려 엄청나게 나중에 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만약에 일부 이제 몇 변호사들은 이제 그 이미지 대조까지 해야 된다, 인명부 확인 그 대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제 추측에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인명부 그 이게 이미지 대조를 해도 다 맞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 조작해놨으니까. 왜냐면은 그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도 이것을 다 스캔해서 미리 스캔해놨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당일 스캔한 거랑 비교하면은 예전 스캔한 거나 당일 스캔한 거나 다 가짜 투표지를 동시에 똑같이 스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잠깐 생각하기로는 아, 이거 이미지 대조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지 대조까지 해서 모든 이미지의 대조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걸 그때 확정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의 일부 혹은 선관위가 훨씬 예전부터 전체를 조작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은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QR코드 대조, 이미지 대조를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맞을 거를 알고 있었지만 선관위는 QR과 이미지가 맞을 것을 일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뭐든지 자꾸 안 하려고,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건국일의 최대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참 투표함 전체를 그냥 갈아치울 정도로 그렇게. 예, 이거 내가 지금 보더라도 이게 150g의 백상지나 모조지 어떻게 저렇게 신근다발처럼 저렇게 그 롤 용지가 저렇게 굽은 거가 없이 저렇게 빳빳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음 넘어가시죠. 네,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선관위원회에서 홍보 영상 아니면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그 투표지 오른쪽이 그 프린터인데 이제 뒤에 보면 롤이 있습니다. 그 용지를 인쇄하는 하얀 종이거든요. 하얀 저렇게 띠로 된 종이를 이렇게 롤을 뒤에 장착해 놓으면 이제 한 명씩 그 투표인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이제 딱 그 발급을 해주는 그런 건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탄력이 있어 보이고 좀 휘어진 자국이 네. 남거든요. 왼쪽에 그 투표지를 한 네. 하나는 지역구 투표지,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지 들고 있는데 저런 용지 다른 데 봐도 거의 다 좀 휘어져 있고, 실제 개표장에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실제로 그 사전 투표지들은 약간 그 테이블 위에 놓였는데도 약간씩 좀 다 휘어져 있습니다. 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가 본 투표지들은 이런 휘어진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전 투표지를 저렇게 쌓아놓으면 저렇게 빳빳하게 똑바로 수평으로 해가지고 쌓여지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 프린터를 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롤 용지를 프린트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보였거든요. 조시원님 지금 권 변호사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하실 거나 관찰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였죠. 이게 그 너무 그 묶여 있는 100장짜리 뭉치가 너무나도 만 원짜리가 세 종이로 붙어 있으면 그냥 이제 그 얇은 네모 판처럼 보일 정도로 빳빳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저는 어디서 보냐면 어릴 때
그 세뱃돈 같은 거 받을 때, 네,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빳빳한 뭉치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뭐 저는 뭐 1,000원짜리 받았습니다만 1,000원짜리도 신권 뭉치가 딱 그 똑같거든요. 예. 완전히 그 빳빳한 그거 딱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류기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랬으니까 뭐 저는 뭐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만 세는 데만 급급하고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좀 바로 판단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절차가 이렇다. 이게 숫자를 세고 문제가 된 건 빼놓은 다음에 문제가 된 용지들은 나중에 또 감정 절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가짜면 어떻게 하느냐? 다 가짜인 경우를 감안을 하지 않은 이건 이제 그 재검증 절차다, 재검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전체가 다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재검표 이 그 선거모의 소송 이제 재판에 이 방법이 전혀 좀 바뀌어져야 된다. 샘플링을 하더라도 감정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짜인 경우. 예,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참. 예, 다음 보시죠. 이게, 실제로, 이제 연수울, 바로 그 민경욱 그 후보가 출마했던 그 지역구 개표장을 이제 찍은 그런 동영상 캡처 화면이거든요. 예. 근데 왼쪽이 그러니까 투표함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쏟아 놓으면, 저렇게 많은 투표지들이 이제 한 테이블 위에 쏟아지는데, 저기 있는 연두색 용지는 비례대표 용지고, 또 저 하얀 용지는 그 지역구 투표 용지. 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그 투표 용지를 저 쏟아 놓는데, 여기서는 잘 식별은 안 되지만 거의 이렇게 조금 큰 화면들 보면 전부 다 접혀 있습니다. 예. 적어도 한 번은 다 접혀 있지. 예. 접히지 않는 거는 가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접히지 않는 거는 요거는 가짜 투표지다. 예. 요렇게 이제는 제가 그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 투표지가 접혀져 있습니다. 저기 저 위쪽에 보시면 예. 거의 다 구겨져 있고 접혀져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분류 작업할 때,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분류 작업을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거든요. 이를 100장 묶음으로. 근데 전부 다 굽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부피가 저렇게 부품하거든요. 부품한데, 오른쪽 거는, 이것도 연수을 그 저 투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 든 건 도대체 저 투표지들이 다 어디로 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분명히 이게 진짜인데. 지금 있는 투표지는 저 투표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투표지는 없어져 버렸죠. 파쇄했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건 뭐,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진짜 투표지를 예. 예. 없애버린 그러니까 거죠.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 지역구 주민이라 그러면 내 투표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접은 투표지는 한 장도 현장에 없다 그러면 분명히 내 거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 투표지가 다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헌게 세 개 돼 나타났다 그러면 너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바꿔치기 한 거지. 이런 헌 종이가 어떻게 세 종이가 돼서 나타나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검표 현장에서 6.28 때 본 거는 전부 세 종이었거든요. 이런 그 지금 이제 권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길었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가 길었기 때문에 자유기독 통일당 거를 절대 투표하면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유기독 네, 통일당에 네. 만일 그 투입했으면은 그거는 너무나 극명하게 그 긴 투표지가 빳빳한 상태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아마 전국이 뒤집히도 그러니까 절대 이 양반들이 자유기독 통일당에서 원고 측에서 계속 요구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안 깔려고 할 거다. 국민의 압박이 없으면 깔 수가 없겠죠.